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땅에서 표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취미, 또 자기의 이정표, 삶의 철학,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이 다른 것 중에서 바로 성령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기쁨이 없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소멸해버렸든지, 세 번째는 성령을 활용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든지, 바로 거기에서 영성은 다 가라앉게 되고 육성만 나타나서 혈기, 분노, 교만, 자랑, 그리고 남을 멸시했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영심으로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계심으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영어로 joy와 같이 히브리의 기일인데 이것은 유쾌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아주 즐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항상 유쾌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진 거 없어져도 곁에 있는 사람 떠나도 높은 지위에서 내려앉아도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소유욕을 못 채워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때문에 기쁘고 성령 때문에 만족하고 성령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백주대로를 거닐고 오대양 육대주가 넓은 세상이지만은 그것도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골방에 혼자 있어도 찬양이 나올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또 모든 대중 앞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생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찬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최고의 지식을 그 당시에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캠브리지 대, 하버드 대, 예일 대, UCLA, 버클리 대학, 뭐 이런 MIT 공대 이렇게 세계에서 명문 대학의 유가 아닙니다. 그때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석학이 되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노라.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시야를 초월하고 자기의 소유를 초월하고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거룩하신 것 향하신 인자심과 선하심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늘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런 것이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늘 의로운 것을 기뻐하고 의는 옳다, 참되다, 곧다, 바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불의한 것 말고 그리고 모든 죄악된 것 말고 거짓된 것 말고 옳고 바르고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항상 우리는 생각 속에 내 뜻, 타인의 뜻, 이 사람 저 사람의 뜻, 또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존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관찰되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이루어져도 거기에는 참 의가 될 수가 없고 또 거기서는 참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의를 구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다 이룰 때에 그때에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은 성령의 역사는 그것은 잘못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잡신, 악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막 신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뭐 예언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 자만이즘 신앙이 많아요. 참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는 자, 설교자, 강사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스피커라고 말합니다. 스피커는 여러분 늘 듣는 대로 마이크가 말한 소리를 그건 낼 뿐이지 스피커 자신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전 안의 스피커를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은 방송의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했을 때 스피커도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오 하면은 스피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오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는데 스피커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스피커를 부숴버리고 저 스피커는 절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공력이 불탈 때는 나무나 지피나 모든 것이 타서 없어져도 그 가운데 이제 그것만 남듯이 믿음에 관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말 하지만은 그 남은 것은 성경 말씀 그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고 다른 말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설교 시간에 10분의 1만 저의 말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길에서나 앉아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이 있다고 해서 얼음 속에 우리가 포로되어 거기에 이게 마치 늪에 빠지듯이 정글에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를 본받는 삶이 있어야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두 번째는 주를 본받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의 표준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아니고 홀도 아니고 열사도 아니고 어떤 역사의 인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가 본받을 자가 본받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개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어느 시대 인물을 따르라, 어떤 영웅이 있으니 그를 따르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오느라. 전부 다 사람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come to me. 주님께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은 창조받은 인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 축복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병이 들었어도 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었어도 일단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고 치료받고 사함받고 변화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무당 생활을 했든지 점쟁이 생활을 했든지 옛날에 무슨 험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될 수가 있고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행심사, 예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예수님이 정말 우리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본받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이라도 닮아집니다. 좋은 것은 흉내만 내도 거기에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고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늘 연습하십시오. 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세상의 욕심, 욕망, 그리고 물욕, 금욕 이런 것 너무 많이 머릿속에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알아서 다 알아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 생활의 축복이 하나님께로 보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 자신이 오히려 천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늑대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산속에 있는 늑대 한 마리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을 찾다가 보니까 마침 동리 가까이 돼지가 하나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이 짐승은 꼭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먹지 않습니다. 막 목덜미를 잡고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이 짐승의 그 맹수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딱 목덜미를 먹고서 다른 곳에서 이제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염소 한 마리가 아주 반들반들 아주 기름이가 넘치고 보니까 돼지 고기보다 저놈이 더 맛있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염소를 물고 또 이제 한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염소를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 고기가 더 연하고 참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그냥 포기하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토끼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팔딱 뛰더니 막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따라 올라가도 늑대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한데
그래서 막 토끼를 찾느라고 헤매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뜯어먹혔는데 그 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먹었을 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만족할 줄 알고 정말 감사할 줄 알면은 낙수물도 한 곳에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이 뚫린단 말이 있고, 송아지도 한번 굶어지면, 하루에 한 번씩 굶어지면 황송아지도 굶어진다는 말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실패하는 이유가 지나친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그것을 온 정성을 다하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작은 것 하나도 완벽하게 해낼 줄 알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멍가게라도 착실히 할 수 있으면 슈퍼마켓을 차리고, 슈퍼마켓을 착실히 할 수 있으면 도매상을 차리고, 도매상을 착실히 할 수 있으면 무역회사를 차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지 갑자기 무역회사부터 나오면은 경험도 없이 그 대개 영업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 이렇게 교인들도 다니면서 만나보면 성공한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게 큰 막 식당을 주식회사처럼 차리고, 이런 분이 과거에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프레이보이 식당 뭐 접시 날라주고 밑에 청소하고 그런 데서부터 쿡을 배우고 그 운영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아 이런 전 사람은 이렇게 투자해서 잘 됐는데 해가지고 그 돈을 투자해서 딴 사람을 경험 없이 할 때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안타까워해서 상담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시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사랑을 본받고, 의로우심을 본받고, 인자심을 본받고, 또 주님의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기까지 내 모든 것을 비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오는 그런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본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문제 성공하신 분이 세상을 떠난다고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게 남보다도 출세하시고 남보다도 부유하고 남보다도 큰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나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의리를 버렸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친구를 버렸고, 내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양심을 버렸고, 이제는 나에 있는 모든 것도 나는 버리고 나를 모두 다 떠나가게 된다. 너는 이 예배를 탑지 말아라. 그러면서 유언했다는 유언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모았다고, 또 많은 지위가 높았다고, 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은 큰 일을 했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정말 참 성공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높여주는 것이 높임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여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본받는 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 믿는 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건도 이렇게 고르다가 상품, 중급, 중간, 그 다음에 하질, 그 다음 폐품, 딱딱딱딱 구별합니다. 요즘에 과일도 보면은 참 아주 특선, 특품, 그 다음에 상품, 뭐, 이렇게 다 가는데 보면 기계도 너무 세밀하게 딱딱 갈라줍니다. 무구를 통해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딱딱 가르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쓰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산대에 올려놨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이왕이면 핫질에, 폐품에, 버리는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상품으로,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중에 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하신 것을 또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팔복부터 전했습니다. 여덟 가지 복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천국, 위로, 기업, 배부름과 긍휼, 또 하나님을 볼 것임과 하늘 아들됨과 그리고 천국을 심리에 가난한 자에게도 천국이 첫 번의 말씀 팔복이 되어 있고 여덟 번째 팔복에 가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제 것입니다. 팔복 중에 첫째도 천국, 여덟 번째도 천국. 이 천국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장부책 금전출납부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매달 빚졌잖아요. 적자잖아요. 자꾸 그거 마치 발밑에 있는 개미 반상회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멀리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좋은 집에 누가 입주해서 살으라고 해도 얼마나 기쁘고 예? 항상 적은 것 하나라도 만족할 줄 알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해도 만족하게 잡수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데도 쉴 시간 주어서 감사합니다. 만족하게 돼. 또 깰 때도 일할 수 있게 돼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세수하기 귀찮아서 목욕하기 귀찮아서 이틀 3일 가도 그거 안 하고 그거 막 귀찮게 생각한데 여러분 세수를 기쁨으로 해보세요. 오늘도 깨끗하게 오늘도 깨끗하게 날려갈 것 같다. 자꾸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걷는 것도 아휴 아직 1km 남았네 그러지 말고 엑서사이즈 운동 이 10분 이상 걷는 것은 보약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보약 먹고 있다. 무엇이든 기쁨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게 좀 비행기를 타더라도 앉아서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날아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불복이 돼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자기 일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들 보면 기쁨이 충만한 분도 있고 근심이 또 충만한 분도 있고 금방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뻐서 둔갑이 변화가 심한 사람도 있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의 소문이 같이 퍼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소문이 같이 퍼졌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자,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안방 뒷방에 있으면 머물러지 말고 예수 믿는데 대표로 예수 믿고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들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저렇게 착할 수가 있고 저렇게 의로울 수가 있고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될 수 있고 저렇게 정말 모범될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아무개 그 몇 층에 아이고 말도 하지 마. 그 상대하지 마. 그 무슨 가게만 와도 안 팔면 안 팔았지. 그분 오면 싫어하고 그런 대상이 됐는데 그것도 성경책 들고 싸게 해달라고 강조하고 성경책 들고 뭐 어쩌고 이거 오래된 거 아니냐고
따지고 캐묻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이 지나가면서도 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 돼. 믿음의 소문이에요 그것이.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고 어디 가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믿음은요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은 강할수록 세부치가 다 따라와요. 어? 그런데 요즘에 막 운석이 떨어지는데 진짜냐 가짜냐 그 운석이 내려오면서 축소돼가지고 막 예? 지구덩어리 막 한 부분만한 것이 다 타가지고 그 남아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고 거기는 뭐 쇠붙이들이 근처에 있는 게 다 따라 붙는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존경 안 해? 너 왜 날 안 존경해? 그래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깡패하는 짓이지.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게 되고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높여주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